발효 1년을 맞은 한중 FTA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입국 위치는 고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한중 FTA 활용률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활용 기업은 지난해 발효 초기 160여 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총 3,800여 개사로 확대됐습니다. FTA 활용 품목도 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FTA 활용률도 발효 초기에는 8.2%로 출발했지만 매월 꾸준한 상승으로 11월 현재 38.3%에 이르는 등 월별 활용률은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은 한중 FTA 이행 3년 차로 FTA 관세율 특혜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